마켓 시그널 일부 거의 다 끝날 시간이 돼 가고 있는데요. 중동 리스크, 그리고 4분기 시장 대응 전략, 게다가 고용 지표까지 저희 차례차례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주제를 조금 바꿔서 미국 대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선 34일가량 남았는데요. 이번에는 부통령들이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현지 시간 10월 1일에 오후 9시 부통령 후보들의 토론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 TV 토론이자 마지막 TV 토론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팀 월즈 후보가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JD 벤스 후보가 TV 토론에 나서게 됩니다. 대선 토론 시청자 수가 지금 6,700만 명 가량이었는데 이보다는 조금 적은 시청자 수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부통령 TV 토론에 집중을 하는 이유, 작은 변수 하나도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CBS가 이번 토론을 주관을 하는데요. 토론에 앞서서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왜 TV 토론을 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게 질문이었는데요. 물론 지지하는 당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또 상대 당의 후보가 실수하진 않는지 면밀히 지켜보기 위해서라는 답변도 각각 71%, 61%로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후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라는 답변이 87%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죠. 그만큼 이미 선호하는 당, 지지하는 당을 결정한 유권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유권자들도 있다. 그렇다면 이번 부통령 TV 토론에서 각각 당의 어떤 후보들이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또 대선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TV 토론 어떤 포인트를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까요? 각각의 공격 포인트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팀 월즈,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받을 수 있는 공격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이때 경찰 대응이 과잉 대응이었다라는 그런 논란이 있었죠. 사망 사건 이후 미니애폴리스 폭동에 대한 대응을 잘 했는지 이에 대한 공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처, 그리고 2005년 제대한 게 뭐 관련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공격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는 허리케인 헐린이 강타를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자연재해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대처가 미숙한 것 아니냐 이런 공격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 제이드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는요, 2021년 자식이 없는 캣 레이디 발언으로 최근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었죠. 이 부분 공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IT 이민자가 애완동물들을 잡아먹고 있다라는 음모론을 편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공격 또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벤스 부통령 후보, 2020년 말까지도 트럼프에 대해 좀 비판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손을 잡았죠.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라라는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설명해봐라라는 공격 또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포인트들에 집중을 하면서 한번 관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런 토론이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토론 전에는 팀 와일즈, 민주당 후보의 대한 선호도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경쟁력 있다, 진정성이 있다, 진실을 말한다, 본인의 가치관에 부합한다, 모든 질문에서 팀 월즈의 응답률, 그렇다라는 응답률이 더 높았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과연 부통령 TV 토론 이후에 JD 벤스도 이런 응답률을 높일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한편 부통령 후보들의 선호도가 이렇다면 전체적인 대선 선호도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바이든 현재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지금 중도 포기한 이후의 추이를 한번 보시죠. 초반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 계속해서 높아져가는 추세에 있고요. 10월 1일을 기준으로 봐도 약 1.8%포인트가량의 그런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박빙인 상황인 만큼 추가적인 대통령 후보들의 TV 토론이 예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부통령 TV 토론이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부통령 TV 토론 많이들 시청을 안 하는 조금은 소외된 토론이었지만 지금의 경우 추가적인 대선 TV 토론이 없고 또 초박빙의 지지율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지율과 함께 시장에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떤 종목이 갈 것 같은데 이 질문이 굉장히 궁금할 수가 있겠죠. 에버코어 ISI가 관련주들을 꼽아봤습니다. 해리스 월즈 관련주 그리고 트럼프와 벤스 관련주 분할해서 꼽았는데요. 일단 민주당 우위의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전기차 또한 건강보험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선전할 것이다 라고 봤고요. 다만 규제 강화로 인해서 금융 또 유틸리티 에너지 제약주까지는 조금 부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7가지 종목을 꼽았는데요. 앱티브를 가장 먼저 꼽기는 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되겠는데 앱티브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고요. 빅테크 중에서는 애플이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소비재 중에서는 월마트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PNC 파이낸셜 서비스도 금융주 조금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주에 속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흔들림 속에서 꽤 강한 그런 안정성을 보일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공화당 쪽에 관련주 한번 보실까요? 금융, 에너지, 방산 당연히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관세 전쟁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나 농산물은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7가지의 지금 픽들을 선전을 했는데요. 슈퍼마켓인 크로거 포함이 돼 있고요. 금융주 중에서는 골드만삭스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사인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까요? 부통령 TV 토론, 조금은 소외됐던 토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신스틸러가 될 수 있을지,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시죠. 이렇게 오늘의 사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